네, 안녕하세요. 오이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법인폰을 쓰고 있는데, 이 법인폰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 보면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작은 화면으로 전화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이런 게좀 불편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윈도우에서 이렇게 휴대폰과 연결, 이 휴대폰하고 컴퓨터, 데스크탑, PC, 뭐 노트북도 상관없습니다. 연결해 가지고 이 핸드폰이 이 PC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구현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핸드폰인 상태에서 전화 한번 해볼게요. 같이 어떻게 되는지. 돌리면은 네, 이렇게 핸드폰도 화면 바뀌고 이렇게 통화 중으로 연결되고, 지금은 저희 직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직원이 한번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통화가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연결됐고,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통화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고 나서, 네, 요 전화를 끊으면, 네, 핸드폰도 같이 이제 끊어집니다. 그래서, 핸드폰과 여기 PC에서 똑같이 활용이 됩니다. 시간도 나오고 날짜도 있으니까 편합니다. 그리고 문자도 마찬가지로 문자 보내기 해당하는 번호를 누르고, 엔터를 쳐야 돼요. 번호 누르고 엔터를 치세요.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선택하고 밑에 문자 보내기. 그래서 이 상태 요거 보내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문자가 갑니다. 상대방이 문자를 보면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보낸 거. 그러니까 문자도 바로 여기서 보낼 수 있고 통화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편합니다. 핸드폰에서 안 하고 PC에서 바로바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람이 PC로도 옵니다. 그래서 바로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저희 쓰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이제 떠가지고 이렇게 바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이런 메시지가 오면은 핸드폰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바로 해도 됩니다. 요거 이제 휴대폰과 연결하는 거 한번 설치하는 거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거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거가 됐습니다. 네, 요 휴대폰과 PC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용에서 여기서 휴대폰과 한칸 띄고 연결 이렇게 치면은 앱이 떠요. 앱을 이제 실행시키면은 PC에서 모바일 장치 사용, 전화 걸기, 대화, 장치 선택을. 장치가 지금 윈도우 10이기 때문에 휴대폰이 삼성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코드가 떠요. 그 전에 이 계정 현재 연결되어 있는데,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이제 무료이니까 그 계정 하나 만들어가지고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만들고 저희는 이 계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계정이 없는 분은 요걸 새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코드가 뜨면은 이제 핸드폰, 이제 내가 원하는 핸드폰이 있으면은 카메라에서
뜨면은 이 바코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떠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윈도우즈와 연결. 그리고 화면도 바뀝니다. 그래서 완료. 그리고 PC에서는 계속. 네, 이렇게 되면은 휴대폰과 연결해 오신 걸 환영합니다. 로그인할 때 연결해서 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 보내기, 전화 걸기, 내 사진 보기, 그걸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설치는. 이렇게 서로 휴대폰과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메시지 통화 한번 해볼게요. 통화를 누릅니다. PC에서 전화 걸기 및 받기. 이 장치를 이 PC 연결하고 전화 걸기를 시작하세요. 시작. 근데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기능은 PC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통화 기능이 작동하려면 PC에 블루투스가 있어야 합니다. 야, 이거 꼭 참고하세요. 뭐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했는데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삼성, LG 이런 메이커 PC는 보통 이게 기본으로 돼 있는데 조립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이 설치가 안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블루투스가 있어야 합니다. 인 경우에는 뭐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블루투스 동굴이. 동굴이면 뭐 별로 안 비싸니까 10,000원 이하에 살수 있어요. 요것만 연결하면 가능하니까 요런 거 하나 급에서 설치하면 됩니다. 제품을 까면은 이렇게 작게 돼 있어요. 이게 블루투스 동굴이에요. 연결하는 기능. 데스크탑 USB에 꼽으면은 요 메시지가 없어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블루투스를 연결했습니다. 연결하니까 여기 PC에 블루투스 장치가 떴습니다. 통화를 다시 메시지 갖다가 통화를 눌러볼게요. 요거 떴지만 바로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바로 떠도 여기 바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리부팅을 해야 돼요. 연결이 잠깐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컴퓨터를 리부팅하면 됩니다. 뭐 리부팅해서 다시 볼게요. 블루투스는 연결 상태에서 끄고 리부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리부팅을 했고요. 이제 다시 통화를 눌러볼게요. 통화를 이렇게 누르면, 네, 이렇게 이제 블루투스 연결한 상태에서 통화를 눌렀을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판이 보입니다. 이러면은 전화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누르면은 이제 신호가 가고 여기 핸드폰도 뜨고 이렇게 보고 가는 또 통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통화를 그래서 하면 통화를 되죠. 하면 되는지 편하게 편하게 통화 통화 걸수걸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통화 기능 됐고 이제 사진 보는 거볼수 있고 메시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번호로 해보겠습니다. 메시지 보내기. 하는 사람. 여기서 엔터를 쳐야 돼요. 엔터. 그래서 여기 활성화 돼요. 요거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기. 테스트 이렇게 갑니다. 이게 지금 갔고요. 한번 이제 이 받은 곳에서 요 핸드폰에서 한번 이를 이제 다시 답변을 하겠습니다. 테스트 답변. 네, 답변을 하면은 이 실제 핸드폰으로는 왔는데 이쪽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PC에는 답변이 온게 없어요. 지금 요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됐습니다. 이거 이유는 삼성 갤럭시의 특징인데 이 삼성 스마트폰에서 채팅 플러스 기능 때문에 이게 이제 윈도우즈하고 충돌돼서 안 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설정된 걸 해지를 해야 돼요. 해지하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이거 뒤로 가기 눌러서 여기서 점점점 눌러서 설정 채팅 설정 그래서 채팅 관리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설정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해지를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쓰고자 하는 삼성 스마트폰에서 채팅 플러스를 해지하면은 예, 해지할까요? 하면 해지.
네, 그래서 해지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문자 기능이 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이쪽도 왔고, 똑같이 여기 이제 그 내가 내 PC에도 문자 보내기가 왔습니다. 그 기능만 설정하면 문자를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 메시지는 상관없는데, 이 통화를 할 때는 PC에 마이크하고 스피커, 그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출력 장치, 입력 장치가 돼 있어야 돼요. 처음에 저희는 지금 이어폰으로 했었는데, 요거 소리는 저희가 뭐 듣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 마이크 기능이 좀 약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이크, 이제 전용 마이크를 쓰니까 좀 감도가 좋아서 저희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쓰시는 분이 선호도에 맞게끔 이제 설정해서 설치하고 사용을 하시면은 통화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PC 한 대만 설치되는 게 아니고 다른 PC에도 똑같이 설치를 할수 있어요. 근데 단 오피스 계정이 같은 계정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다른 PC에 설치하는 거 한번 볼게요. 근데 다른 설치 PC에 설치했을 때뭐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동시에는 사용을 못 해요. 여기 보시면 연결된 부분이 다른 PC에 연결되면 오프라인으로 바뀝니다. 네, 그렇지만 연결하기는 요거 회전 모양만 누르면 연결이 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요거를 서로 연결했다 껐다 해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른 PC에도 설치가 가능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찾기에서 휴대폰과 연결 치면 돼요. 그러면 뜹니다. 앱을 실행시키고, 지금 우리 장치가 안드로이드 선택하고, 이 계정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거 누르면은 이제 계정이 없는 분은 계정 만들라고 뜹니다. 여기로 보면은 이렇게 계정이 있으면은 이제 바로 활성화가 되고요. 첫 번째 설치했던 그 계정과 같은 걸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바로 연결하기로 로그인할 때 하면 이제 PC 틀 때마다 여기 바로 연결됩니다. 네, 건너뛰기 시작. 시작. 설정 열기? 집중 지원을 해제하면 됩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통화 한번 눌러볼게요. 예, 요거는 삼성 PC이기 때문에 블루투스가 기본 제공돼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요쪽에 제2 PC에서 연결되니까 원래 있던 PC로 가볼게요. 가서 보면은, 네, 요렇게 연결이 끊어집니다. 이렇게 한쪽에서 쓰면 한쪽이 끊어져요. 그럼 다시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한쪽이 또 연결되면은 반편 또 가면은 이게 오프라인 돼 있고. 핸드폰이 하나기 때문에 하나씩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연결은 회전 모양만 누르면 되니까 쓰고 싶을 때 눌러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